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신 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제가 또 대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다시 한 번 더 재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령은 실체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들이 성령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누누이 들어온 바고 또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해 보라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은 그냥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그냥 영으로서에 오셔서 자정하고 계시는 분이라고만 그냥 아무런 어떤 느낌 없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성령의 실체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그 실체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5장 5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지켜 알게 하라 하시는 그 명령이 계셨습니다만은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기정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가셨다라는 유대인의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고 성경책 한 자락에서 그 기록이 남아있을 뿐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을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은 영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이니까 우리 몸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해 주시고 감격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아서 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령은 실체적인 것으로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계시는데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허려져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늘 회개하도록 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강급하게 기도하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이 성령께서 그러면은 그런 영으로 잠시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 막연한 영적인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실체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만질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런 사물에 대해서 보아야만이 보여지는 것이 실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두 가지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모든 자연적인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보이는 실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그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 진실하신 역사도 실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실체이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것은 실체입니다. 어떻게 실체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니까 이 세상이 아직도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보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우리가 화목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드린 바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 성령은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느낀다고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오감 중에 느낌을 주시는 그 감정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고 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 많은 그 많은 철학과 이상과 논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수많은 책들이 우리를 관심을 끌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치시고 먼저 우리를 인쳤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약을 할 때에 여러분 도장을 찍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그것의 확실한 것을 증거한 것 자료로 남기는 것 세상 사안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인쳤다 그러는 것은 바로 세상 사이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인하고 그의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인을 치신다 하는 것은 너는 바로 내 것이다. 바로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침으로 인해서 그냥 오냐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는 내 거야. 그러고 마르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치신 다음에 보증으로 확실한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성령이 그냥 기체와 같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흩어지는 그런 어떤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확실한 성령의 그 실체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미리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택한 자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게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자정하고 계시는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일체라고 했습니다. 하나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예수를 첫째 믿게 할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에게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그 실제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성령입니다. 성령 받고도 자꾸 신학적으로 자꾸만 성령은 이런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뿐이 아니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 저분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은사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구나. 또 이분은 이 성령을 받았음을 인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이분은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로 받았구나. 이런 것을 성령 받은 자끼리는 우리가 끼리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임은 두 무리가 있으면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 두 무리가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의 무리 성도들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그 결과를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실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은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자꾸 세상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뭐 섞어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실제로 당신이 성령을 체험했냐?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신 걸 실제로 느껴야 합니다. 이게 체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 안에서 성령과의 그 삶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활입니다. 바로 성령 없이는 이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이런 일을 나타내고 고린도 전서의 13장에부터 12장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는 그것들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실체가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실체입니다. 성령은 그렇다고 해서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양도 없이 우리 속에서 어떤 그것들의 생각만을 마음만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의지적인 인격체 있고 그 다음에 감성적인 인격체 있고 지성적인 인격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의지적이고 지성적이고 감히 그 능력적인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세 개의 이 지성적이고 예지적이고 감정적인 이 모습대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본바탕이 선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고 있고 그 실체가 우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만들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람과 같이 왔다가 바람으로 불려가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하나 떠들어 다니는 하나의 영물일 뿐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확
확실한 것을 믿게 합니다. 성경 66권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그분을 믿게 할 뿐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제 세대는 공간복음 시대도 지났죠. 초창기 교회 시대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에 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요한 계시록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666 짐승의 표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벨리 칩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느냐 마느냐 하는 이것들을 지금 완성하고자 하는 세상 마지막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점을 바라볼 때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을 로베트를 인간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이 시대가 왔을 때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주실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시대를 알고 미리 아셨고 미리 우리에게 성경 66권 중에서 계시록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가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지금 어느 시대에 도래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다짐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현 시대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실체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움직이는 실체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로 주권자 우리 안에서 주권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자신 생각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과학적인 그 어떤 그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내 천사가 내 그 중에서 지금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직 내 사랑하는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너희는 하지 말고 기다리라. 내 조 인친 나의 종에게는 그 누구도 무엇도 해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친 받지 않는 자, 성령 받지 않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도장을 확 우리 마음속에 받지 아니하면은 이 확증된 성령의 이 인침을 받지 아니하고는 마지막 세대에 여러분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배 666 안 받고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믿는 자들을 우리를 천사장에 나팔 소리를 들려서 우리는 먼저 믿는 자는 하늘로 들려받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대는 통곡하고 울며 설피 울며 이를 갈멸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그이 말씀하시는 바가 거짓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십니다. 666 짐승의 표가 도래했다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다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마음속에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지식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로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능력 가지고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그 인치심을 보시고 우리를 데려가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은 그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떤 자냐? 인간의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은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나를 고하면서 오늘 내가 있었던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미련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감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어느 시점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말세 지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각박한 심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 실체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으로 이뤄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마지막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는 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덜림을 받아 휴거하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그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울며 통곡하고 이를 갈멸 당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덜림을 받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덜림을 받습니다. 그때에 내가 덜림을 받지 못하고 덜림받는 사람 내가 두 사람이 부부가 자는데 한 사람은 아내는 덜림을 받고 남편이 덜림을 받지 못할 때 혹시 남편이 틀림을 받고 아내가 틀림을 받지 못할 때 한 사람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틀림을 받지 못했다 했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어떤 거래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구원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으면 666 짐승 벨리엘 칩 그것을 받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을 갈 뿐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섬기는 목사님과 교인 내 성도들이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것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잠시 잠깐 동안 잘 살면 뭐하겠습니까? 영원히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몇 년간 굶어 죽는 것이 그 고통을 당하여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행복일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혼의 세계입니다. 일시적인 100년, 120년 생활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옥은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승화받아서 올라가는 그 천국과 지옥의 세계는 영혼과 영불의 세계로 떨어질 때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우리는 거기에 천국에 도달하면은 행복만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전부를 죽어도 바꾸어도 아깝지 아니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중심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경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인치셔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보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상도 축복이 어디시며 이상도 감사한 일이 어디 있으며 이상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고 죄 많고 무리하고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열심 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받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아는 자만이 느끼고 받는 자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